예. 만났어요. 한참 기다리는 것 같더라고. 예, 그... 내일 보자고 했는데 와 있더라고요. 너는 초등학교 반찬인가 뭐 이렇게 재밌어서 희주를 내일로 밀어? 마중도 안 나가놓고서. 장시간 비행기 타고 와서 피곤할 것 같았어요. 희주는 쉬는 것보다 너를 더 보고 싶은 거잖아. 지 멋대로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. 아, 어머니. 인영이 생각나세요? 인영이가 누구야? 옥자야, 우유 달랐잖아! 어메, 당신 생선 발라주다가 깜빡이 해버렸네. 이 시방 가네! 당신은 생선까지는 뭐처럼 발라준다 그러다가 깜빡 까먹어. 얼렁얼렁. 아유, 알았어. 얼렁얼렁. 영의 딸이 인형이었나? 그런 것 같다. 근데 걔도 나왔든? 예. 시집 갔든? 아니요. 에휴, 엄마가 없으면 누가 서둘러 주겠니? 걔 시집도 안 가면 뭐한대? 출판사에서 일한대요. 북 디자이너래요. 무슨 그런 디자이너가 있어? 오시면 오든 헤어면 헤어지? 요새는요 산업 디자인이라고 했고요. 뭐 자동차에서 비행기까지 다 디자이너가 있어요. 뭐 자동차도 비행기도 아니고 북이라며. 북이 뭐야? 아, 책이요. 아, 그거 책도 디자인이 있대? 그 뭐 돈 잘 버는 일은 아닌 것 같다 얘. 근데 걔네 아버지 재혼했대? 모르겠어요.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해서. 아, 어머니. 인영이 어머니랑 친한 친구셨죠? 친하기는 뭐 그냥 잠깐 한 동네 살았으니까 왔다 갔다 했지 무슨. 아, 뭐 고향에서부터 한 동네 사셨다면서요. 아유 나 그런 고리타분한 얘기 나 관심도 없어. 무슨 끝까지 그래. 아빠! 제 얼굴 잘 보세요. 왜? 여섯 살 때 내 모습 남아있어요? 자세히 보면 있지. 잘한다고 딴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니까. 그럼 할아버지가 내 얼굴 기억할 수 있을까? 길에서 스쳐 지나가면 당연히 못 알아보시겠지. 그땐 여섯 살짜리 꼬마였고 지금은 숙녀인데. 난 할아버지 길에서 만나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유, 글쎄, 빨리 나오시라고요. 설거지 해야지, 이 녀석아. 먹던 그릇이 한 상인데. 먹던 그릇 누가 안 훔쳐가요? 자, 앉으세요. 내가 다방 왔냐? 설거지 하면서 한 모금씩 마시면 되는 거지. 오늘부터 매일 아침 이 시간을 유영순 녀석의 커피 타임으로 선포하노라. 아이고, 인철이가 오긴 온 모양이다. 날마다 일만 하시는데 고모 좋아하는 커피 드실 때만큼이라도 여왕님처럼 드시라고요. 자, 사모님. 그래, 어디 나도 여왕처럼 한번 마셔보자. 다녀오겠습니다. 예, 옷 따뜻하게 입고 가. 따뜻하게 입었어요. 인철이 할아버지한테 언제 갈 거야? 어, 선미야. 아니, 선미 누나야? 너 목소리가 왜 그래? 또 술 마셨겠지. 어. 술이요? 술만 마시면 다 죽어가는 소리로 전화하잖아. 약 사다 달라고. 그랬어? 아, 그래. 미안해. 어제 너무 늦어서 그랬어. 할아버진 괜찮으셔. 약? 아, 머리는 터질 것 같고 속은 임신... 야. 임신 몇 개월째가 입덧이 제일 심하니? 아, 나 지금 그런 여자 저리 가라. 막 속이 다 쏟아져 나올 것 같고. 미쳤어. 왜 마셨겠니? 반찬이가 너무 성공적이어서 신나서 마셨지. 아, 머리 아픈. 인영아, 야, 어? 얘, 나 시간 없어. 빨리 인쇄소에 가야 된단 말이야. 야. 동네 약국까지도 못 가겠어? 너 때문에 못 산다 정말. 아이, 누나 내가 사다 줄게. 그럴래? 내 안부 안 묻는 거 보니까 나 제대한지 모르나 보지? 술병 난 애가 그런 생각도 나겠다.
여자니 웃기는 여자구만. 어? 대문 열어놓고 남자를 기다리고 말이야. 너 어떻게 된 거야? 왜 네가 와? 어머. 야, 너 연락도 없이 와. 약 배달 왔는데 무슨 연락? 너 여자 방에서 뭐 이런 냄새가 나냐? 야, 냄새는 무슨 냄새? 근데 너 제대했어? 했지요. 축하해. 설마 축하를 말로 때우진 않겠지? 알았어. 아이고 죽겠다. 야, 근데 좀 빨리 줘라. 안 되겠다. 앞으로 내 허락 없이 술 마시지 마라. 뭐? 나라도 관리를 해야지 안 되겠어. 너 까불래? 나 까부는 거 보기 싫으면 남자를 만들든지. 냅둬. 나 관리는 간두고 네 누나나 관리 좀 하셔. 우리 누나는 아줌마처럼 술 마시고 병드는 짓은 안 하거든. 너 까부는 꼴 보기 싫어서 이제부터 내가 술을 안 마신다. 아이고, 흘린다. 흘려. 너 까불지 마. 아유, 진짜. 잘 맞춰주세요. 네. 검은색을 좀 올려주시고요. 네. 마지타선으로 올려주세요. 네. 네, 팀장님. 잘 되고 있어? 네. 기장이 누구야? 어. 그래? 언제 들어올 거야? 조금 더 보고요. 들어오긴 할 거야? 봐서요. 알았어. 맘대로 해. 네. 어, 유인영. 야, 역시 내가 핸드폰 번호 입력해놓길 잘했구나. 어제 고마웠단 말 하려고. 어, 그 말은 별로 마음에 안 든다. 뭐 차를 한 잔 사겠다든가 그런 말로 바꾸면 안 되겠냐? 차 마실 시간 있어? 나 언제든지 차 마실 시간 있으니까 차 마실 상대 필요하면 아까처럼 전화해. 그렇게 시간이 많아? 아, 시간이 많은 게 아니라 언제든 시간을 낼 수 있다는 거지. 드림 스포츠 센터? 알아? 크고 유명한 데잖아. 지나가면서 봤어. 어, 좀 크긴 크지. 뭐 내가 없어도 스포츠 센터는 잘 돌아가니까 얼마든지 차 마실 시간이 있어. 기억해 둘게. 선미랑은 자주 만나니? 자, 선미 오늘 술병에서 출근 못했어. 술병? 아, 반찬이 끝나고 2차 갔구나. 잠깐만. 아, 여보세요? 오빠, 나 지금 어디 갈게? 내가 천리 아니냐? 평창동. 아줌마한테 인사드리러 왔어. 어머, 예, 희주야. 아유, 너 어쩌면 이렇게.